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농심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농심 그룹에 있습니다. 이제 37년, 이제 38년째 되네요. 그동안에 이제 농심에서 인사, 교육, 정보, 뭐그 이외에 자재 생산 쭉 했습니다만은 인사 교육을 제일 오래 했습니다. 25년간. 그러다가 농심의 계열 회사 중에 지금 하고 있는 NDS라는 회사가 그 가장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NDS 식품 회사가 NDS는 IT 정보 회사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식품 회사하고 IT 정보 회사가 잘 맞지 않아서 그런가 하고 회사를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농심 그동안은 외부에서 쭉 오셨는데 대표이사가 농심 임원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제일 어려운 농심 데이터 시스템을 지금부터 8년 전, 내 오늘 목이 좀 잠겨가지고요. 물을 좀 마시면서 하겠습니다. 마이크 지금 또 써야 돼요? 이외에도? 어떻게 이걸 또 써야 돼요? 예. 그래요. 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가장 어려운 회사를 어떻게 하면은 가장 모범적인 회사를 만들어야 할수 없을까, 할수 있을까? 그 방법을 이제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생각하던 중에 이제 팩토리얼 파워라는 걸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에 눈을 떠서 어제보다 나은 하루를 만들지 않으면 실패한 것이다. 이것은 제가 매일 아침에 스스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초기 화면에 나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를 좀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성공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성공인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아주 초점에 맞춰서 할 텐데요. 나는 성공인입니다를 좀큰 소리로. 제가 보통 이 모, 좀 오늘 굉장히 몸이 안 좋습니다. 한 일주일째 몸살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조금 약속이기 때문에 지키려고 애를 써서 그래서 조금 보통 때보다는 조금 좀 다운된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러나 지금부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성공인입니다. 나는 성공인입니다. 나는 행복인입니다. 나는 행복인입니다. 행복한 성공인이 됩시다. 행복한 성공인이 됩시다. 예. 저는 행복한 성공인이 되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성공인은 위대하다. 이것이 제 로고입니다. 내 이미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다 하는 이미지. 이것을 그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될래? 뭐 부자가 되겠다. 뭐 정치가가 되겠다. 음악가가 되겠다. 뭐 이런 추상적인 이야기도 좋겠지만은 내가 그리는 나의 모습을 뚜렷하게 그려놓고 자기의 삶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일대학교에서 1900 이야기 내게 좀 왔다 갔다 해도 되지요? 1953년 졸업생들 253명을 조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23년 후에 그 사람들을 전부 어떤 결과로 되어졌는가 조사를 했는데 3%는 뚜렷한 글로 쓴 목표를 가지고 있더라. 글로 쓴 목표를 가진 사람은 3%. 막연하게 생각했던 나는 뭔가 할 거야. 이렇게 막연한 목표를 가진 사람이 10%. 뭐 되는 대로 되겠지.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87%.
그런데 20여 년이 지나고 난 뒤에 보니까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3%가 나머지 97%의 재산, 영향력, 사회 기여도 모든 것에 10배, 100배, 1000배 이상 많아지더라. 3%가 다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글로 쓴 뚜렷한 목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유명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3대, 10대, 87의 법칙입니다. 3대, 10대, 87의 법칙. 글로 쓴 목표, 3% 사람이 전 세계를 움직인다, 이런 뜻이죠. 저는 이렇게 내 나름대로 나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행복한 성공인은 위대하다. 저 1호고고요. 팩토리얼 파워는 제가 소개된 책입니다. 오늘 반응이 좋은 분들, 맞고 틀리고는 관계없고 반응이 좋은 분들에게 3명에게 이제 선물을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성공인이 되는 7가지, 성공 조직을 만드는 7가지를 이 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성공 조직, 저는 NDS를 어떻게 하면 성공 조직을 만들 수 있겠는가, NDS가 어떻게 하면 가장 모범적인 회사가 될 수 있겠는가, 여기서부터 제 생각은 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는데, 팩토리얼 리더십이, 그 다음 저기 이 책의 리더십 책의 내용이고요. 개인의 성공, 팩토리얼 마인드를 가져야 조직의 성공, 팩토리얼 컬처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팩토리얼 매니지먼트, 계승 경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저희 회사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마다 계승 경영, 계단으로 곱하는 경영이다, 이런 뜻인데요. 남극 대륙 황제 펭귄은 물이 지어 있지 않으면 죽고 만다. 수천 마리의 수컷 펭귄들은 함께 몸을 움츠리고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냉혹한 추위를 견뎌낸다. 그들은 번갈아 가며 물이 바깥쪽에 서고 안쪽에 있는 펭귄들은 잠을 잔다. 남극의 영하 50도 내지 영하 60도에서 펭귄들이 생존 법칙은 이렇게 물을 지어서 수컷과 든든한 건강한 펭귄이 앞에서 서고 안에는 암컷과 연약한 체온들이 펭귄들이 안에 보호를 받고 또 교대로 하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데, 흩어지면 아마 다 죽고 말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훌륭한 분 중에 한 분이 이수신 장군이라고 하는데요. 이수신 장군은 23번 해전을 했는데 100% 23전승을 해서, 이런 그 전적을 가진 분은 전 세계 역사상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순신 장군이 이 조정에서 수군을 없애려고 그렇게, 수군해야 우리가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 우리는 죽지에 싸워서 이기지, 그래서 수군을 없애자 하는 이런 이제 논의가 있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군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좀 저항을 하고 하다가 감옥을 9개월을 살면서 아주 순환을 당하지요. 그러고 나서 일본 임진왜란때 계속 일본군이 그 공격을 심해 오니까 다시 임금이 배구청근하라 이런 명령을 내가지고 다시 이제 해군 전선을 내보냈는데, 그때 임진왜란 시작된 지 5, 6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굉장히 나라가 피폐해졌었는데, 명량해전을 할 때인데, 그때 가보니까 배가 12척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류 10이라 아직까지 12척의 배가 남아있고, 미신불사라 작은 신하, 저는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싸움은 이기지 않겠는가, 그래서 수군을 지켜야 합니다. 만약에 수군을 못 지키면은 그들이 뭐 물밀듯이 육지로 올라올 겁니다 해서 이제 싸운 것이 명량해전인데, 그때 12척의 배로 일본 수군 133척을 물리치는 그런 명량해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열두 척의 배로 이것도 전부 배가 다 망가져가지고 보수하고 수리하고 이래 했는데 그 열두 척의 배를 가지고 아주 그 거대한 배 133척과 싸워서 이겼겠는가. 이게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팩토리얼 파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NDS 처음 올 당시에는 22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226명을 어떻게 힘을 최대화 만들 수 있겠는가 그래 생각한 것이 팩토리얼인데요. 이 느낌표 이거를 팩토리얼이라고 속에서 말하죠.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2.8에 10에 435승이에요. 2.8 곱하기 10에 435승. 이걸 숫자를 보고 제가 아주 놀랐습니다. 이야, 이 엄청난 힘, 이런 힘만 낼 수 있다 그러면 아까 수군 12척의 배로 133척을 이기고도 남을 거고 우리 NDS가 가장 좋은 회사로 변신할 수도 있겠다. 이런 자신감이 굉장히 생기더라고요. 그날 저녁이었는데 사무실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밤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본 거예요. 야, 이거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팩토리얼 파워, 팩토리얼 매니지먼트, 계승 경영 해서 이제 저희 회사가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팩토리아라 그런 것은 3 팩토리얼 금은 1에서 3까지 곱하는 걸 말합니다. 그럼 6이 됩니다. 4 팩토리얼 금은 4까지 곱합니다. 그러면은 24가 됩니다. 5 팩토리얼은 120이 됩니다. 6 팩토리얼은 720입니다. 6명이 힘을 곱하면 720명이 일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226 팩토리얼은 2.8에 10에 435수이고 그 다음에 233 팩토리얼이 9.6에 10에 451승이었습니다. 이 힘을 만드는 방법은 뭘까? 우리가 힘을 서로 돕는 힘, 힘을 서로 돕게 하는 데는 협력이란 말을 씁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심에 있을 때 노사관계를 오래 다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정부에서는 협력적 노사관계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럴 때 저는 협력적 노사관계로는 이 무한경쟁시대에 못 살아갈 것 같다. 그러니까 합력적 노사관계를 하자. 그래서 농심은 지금도 합력적 노사관계입니다. 그때 제가 그 심어놓은 노조 간부들에게 뿌려놓은 그 씨가 아직까지도 농심에는 합력적 노사관계. 힘을 합쳐야지 힘을 서로 쓰다 남은 힘을 돕는다든지 이래가지고는 그 힘으로서는 도저히 경쟁이 이기지 못한다. 더 하자. 처음부터 더 해서 힘을 내자. 그런데 NDS에 와보니까요. 이거는 합력 가지고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합력이 아니라 곱해야 되겠다. 승력이다. 그런데 곱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곱하자. 그래서 계승력, 팩토리얼 파워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생각이 시작된 겁니다. 소가 두 마리가 서로 자기 앞에 있는 먹이를 찾아서 이제 애를 씁니다. 서로 먹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힘 만들지 자기 앞에 있는 먹이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둘이 생각합니다. 우리 왜 이렇게 힘들고 성과는 없는가? 그래서 둘이 방향을 맞춰서 한 방향 정렬을 하니까 둘 다 해피하게 다 배부르게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베이비 루스는 말하기를 팀 내의 선수들이 하나로 움직일 때 그 팀은 성공한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스타들이 모여있는 팀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들은 10% 가치도 없다. 어떻게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한 방향으로 힘을 곱하게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힘을 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큰 주제 중에 하나를 퀴즈로 내겠습니다. Small truths to make life 100. 인생을 100점 만드는 작은 진실, 그건 퀴즈거든요. A부터
Z까지 1에서 26까지를 숫자로 해서 무엇이 우리 인생을 100으로 만들 수 있겠는가? 아, 퀴즈니까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하드워크, 열심히 일한다 하면 이 숫자를 다 담으면 98입니다. 지식, 지식은 96점입니다. 뭐가 될 것 같아요? 팩토리얼 파워. 아, 그거는 안 해봤는데. 아, 예, 저기 선생님 맞았는데요. 리더십 89, 애티튜드. 그런데 맞춘 거는 선생님 맞췄는데 말씀은 여기서 먼저 하셨기 때문에 책은 일로 드리겠습니다. 예. 반응이 빨라야 돼요. 예. 그래야 강의할 재미가 있는 거예요. 예. 아, 예. 그래서 오늘 강의의 중요한 주제 하나는 우리의 자세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애티튜드, 삶에 대한 자세. 그래서 오늘 목차는 나는 성공인입니다. 나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성공 습관을 형성하라. 성공 시스템을 구축하라. 성공 조직을 만들어라. 주로 1, 2, 3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성공인이다. 우선 조직을 성공시키려면은 아까 같이 곱하기를 해도 0이 나온다든지 마이너스가 나오면은 이 곱하기 하나만 하지 않습니까? 그 곱하기는 다 정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을 정수의 인간을 만드는 걸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하 하나하나를 성공인을 만들면 굉장히 이 계승력을 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인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지금부터 우리 NDS 직원을 성공인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내부터 성공인이 되어야 되겠고 성공인을 이제 앞으로 길러내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들이 이 교육 프로그램을 20시간짜리를 만들었어요. 아까 개인의 성공 7가지, 조직의 성공 7가지, 20시간짜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직원들을 불러다가 강사 교육을 시켰습니다. 팩토 패실리테이터로. 그래서 강사 교육을 시켜서 우리 직원이 강사가 되고 우리 직원이 또 강의를 듣고 이래서 전체를 성공인 만드는 과정을 20시간을 다 거치면서 교육을 했습니다. 너는 커서 성공해야 한다.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시골에서 자라면서 장손으로 자랐거든요. 그래서 너는 성공해야 해.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도 다 그렇게 들으셨을 거고 또 그런 말씀도 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 성공해야 한다 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성공이 뭐예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부자. 부자. 예. 부자 떠오르죠. 저도 부자가 떠올랐어요. 또요? 행복. 행복은 참 늦게 떠올랐어요. 제 같은 경우에는 철이 많이 든 뒤에 떠올랐고 또 직위. 직위. 예. 그거를 이제 말로 하면은 출세다. 성공이 출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해 왔었어요. 아, 성공해야 된다고, 아, 나는 출세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원래는 성공으로 태어났는데 이 환경에서 자라면서 완전히 왜곡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공을 100% 성공을 한다는 건 뭔 뜻인가? 당신의 세포들과 신경들은 태어날 때부터 성공을 지향하며 설계되었다. 성공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 외부에 있는 어떤 자질을 차지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본래의 자리를 찾는다는 것이다. 우리 원래 우리 인간성으로 돌아가는 것이 저는 성공이라고 봤습니다. 성공은 당신의 습관과 선택의 능력을 충분히 활용하기만 하면 당연한 결과로 도출되는 산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우리 설계된 대로 돌아가는 것, 그게 나는 성공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세 스코프로 놓았습니다. 사람에게 많이 있는 것이 스코프입니다. 동물에게는 스코프가 없습니다. 제일 성공을 지향해가는 사람을 성공인이라고 그러고요.
아주 작심하고 실패를 계획하고 실패해가는 사람을 실패인이라고 하고, 보통 교육받아서 한 교육받은 인격체의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을 저는 자연이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 선을 향하는 선과 빛을 향하는 성공인과 아까 어둠을 향하는 이 실패인, 이 사이에는 굉장히 큰 스코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코프는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짐승은 이런 게 없어요. 비둘기는 선하다고 하지만 선한 비둘기라도 악한 비둘기다 선한 비둘기가 구별이 안 됩니다. 아무리 징그럽고 흉측한 동물이나 짐승이 있다 할지라도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고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은 선한 인간이 있는가 하면 악한 인간이 있습니다. 성공인이 있는가 하면 실패인도 있습니다. 이거를 좀 잘 이해하고요. 나는 어디로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목표는 어디를 향하는가? 이거를 한번 이 사이에 어디 점을 찍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일반 사람들은 다 이 근처 어디다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성공인과 출세는 이렇게 다른가? 완전히 다릅니다. 어쩌면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성공해야 한다. 이렇게 자랄 때 들었던 것을 내가 출세로 생각했으니까 그 자라면서 지금까지 과정이 성공인으로 마인드를 형성한 게 아니고 출세인 마인드를 형성한 거죠. 그래서 출세인은요, 그 심리 구조가 빈곤의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 사고를 갖추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요령과 변칙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이 특히 요즘 청문회 기간인데요. 얼마나 요령과 변칙을 이용해서 이 사회가 형성됐는가. 누구 하나 예외 없습니다. 저 사람은 안 그렇겠네. 이렇게 생각했지만 사회 전체가 그렇게 움직여 온 거예요. 굉장히 단기적입니다. 그리고 시기와 질투를 좋아하고 자기 사랑을 오해합니다. 그리고 타인과 비교하고 이게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늘 나를 찾는데 남을 통해서 자기를 찾는 거예요. 타인과 비교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와 낭비를 합니다. 무리라 그러는 것은 자기의 역량보다도 더 큰 것을 하는 것을 무리라 그러고, 낭비라 그러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데 많이 적게 하고 버리는 거예요. 능력을, 시간을 버리는 걸 낭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공인은요, 심리가 풍요의 심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성공 사고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성공인은 원칙과 법칙을 좋아합니다. 성공인은 장기적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성공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자존성을 찾습니다. 자존성, 자존감, 아이덴티티, 나는 나다. 그러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삽니다. MDS가 처음에 제가 부임했을 때 부서마다 다 토막이 나가지고 전혀 인사이동, 이 의사소통, 교류라는 게 전혀 안 됐습니다. 왜 이러냐? 이 출세 마인드로 직원들이 다 벽을 치고 있었어요. 이거를 성공 마인드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성공인을 교육을 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2005년 4월 12일 동아일보 난 신문기사입니다. 과학고등학교 총학생회장인데요. 이 과학고등학교 총학생회장이 3학년 때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성적을 비관해서 죽었는데 이 죽을 때의 유서가 엄마 마음 편히 사세요 이렇게 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키는 183cm고 얼굴은 아주 미남이고 실로폰 연주도 하고 과학고등학교 총학생회장이고 갖출 건 다 갖춘 800미인이고
나무랄 데 없는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학생이 과학 고등학을 안 가고 일반 고등학교를 갔다면 전교 1등 할 수 있는 아이인데 자살한 거예요. 그 왜 자살했냐? 어머니가 성적이 떨어진다고 계속 어머니가 뭐라 하기 때문에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내가 죽으면 어머니 마음 편하게 사세요. 그리고 떨어져 죽었어요. 성공 사고를 갖추지 못하고 그 어머니가 타인과 비교해서 계속 너는 왜 성적이 떨어지냐 하고 타인과 비교하니까 그 싫어서 죽는 거예요. 인간이 남과 비교한다는 건요. 굉장히 자기에게 상처를 많이 주는 거죠. 만약에 형제를 기른다 할 때에 형을 동생 보고 동생을 형 보고 너는 왜 형, 너는 왜 동생 그치? 이렇게 서로 비교하면요. 굉장히 성공 마인드라는 독약을 먹이는 거랑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예. 비교한다는 건 그만한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오리스 스웨트 마티는 가난이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 가난에 어울리는 삶은 아무도 없으며 신은 모든 사람에게 성공과 행복을 약속했다. 그렇습니다. 물질적 가난도 가난이지만 정신적으로 가난해지는 것은 더욱 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은 다 창조될 때부터 성공과 행복 이것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었고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졌고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상태죠. 그러니까 얼굴을 찡그리고 울면서 하루 종일 보낸다는 것은 굉장히 비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웃으면서 행복해 사는 것은 굉장히 정상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장면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연세 드신 분 중에서? 기억 안 나십니까? 영화인데요? 예. 쉽게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가시덤불 사이에 불이 붙은 걸 보고 거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이 영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를 보고 네가 내 애굽에서 내 백성들을 다 이끌고 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내가 바로 왕한테 가가지고 내 하나님이 내 백성을 데리고 가라 했다 다 이러면은 그럼 알았다 보내주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에의 아세르 에흐에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이 대답이요.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존자. 나는 나다. 이런 뜻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성경 이야기고 모세가 신에게 물어요. 나는 누굽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잖아요. 상상이지. 그래 물으면 뭐라고 했겠어요? 모른다. 예, 이게 참 좋은 말씀이에요. 예, 책을 이따 드릴게요. 너는 너다 이거예요. 너는 너다.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자존성이에요. 자존감. 여기서부터 성공인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인이라는 것은 절대자 앞에서 내가 나인 것을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공인 모델을 12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1. 성공인은 자존성을 지킵니다. 나는 나다. 이걸 잃어버리면은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인 것을 언제나 확인하면서 살 때에는 나는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성공인은 자신감이 충만합니다. 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자신감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면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은 자기 능력의 300%를 쓴대요. 그런데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능력의 30%도 못 쓴대요. 성공인은 자기 자신의 가치와 존엄성을 압니다.
나는 굉장히 존귀한 존재다 이거지. 이 세상에 누구도 비교되지 않는 아주 독특한 나다. 넷째, 성공인은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합니다. 다섯째, 성공인은 항상 적극적으로 선을 선택합니다. 삶의 목표를 적극적인 선의 선택으로 두는 거죠.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따 강의가 계속됩니다. 성공인은 조화와 균형의 삶을 삽니다. 성공인은 늘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성공인은 조급하지 않고 꾸준히 성공의 법칙을 찾아갑니다. 성공인은 언제나 웃음을 머금고 여유 있습니다. 성공인은 날마다 1%씩 자기의 가치를 높여갑니다. 성공인은 타인에게 친절과 배려를 베풉니다. 성공인은 남과 더불어 성공을 노력합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성공인 모델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성공인은 행복하다. 그렇게 해서 성공인의 모델을 만들어가는 거죠. 행복한 성공인을 위대하다. 지금 말이 잘못 나왔는데. 그래서 성공인이라 그런 것은 자존성과 관계성과 진보성 이 세 가지를 갖춰서 성공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성공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까 12가지가 다 이 세 개로 나누어져서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시는 제가 참 좋아하는 시라서 중간에 한번 양념으로 하나 넣어봤습니다. 예.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희망은 한 마리 새. 미국의 디킨스라는 여류 시인이 쓴 시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희망은 한 마리 새 영원히 걸터앉아 가사 없는 곡조를 노래하며 그칠 줄을 모른다. 모진 바람 속에서 더욱 달콤한 소리 아무리 심한 폭풍도 만인의 가슴 따뜻이 보듬는 그 작은 새의 노래를 멈추지 못하리. 나는 그 소리를 아주 추운 땅에서도 아주 낯선 바다에서도 들었다. 하나 아무리 절박해도 그건 내게 빵 한 조각 청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 영혼에 희망의 새를 넣어놨다 이거예요. 희망의 새를. 그래서 이 희망의 새는 영혼 위에 걸터앉아서 가사도 없고 곡조도 없는 노래를 쉬지 않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희망을 따라 사는 겁니다. 아무리 환경이 척박해도 희망의 새는 계속 노래 부르는 거예요. 모진 바람 속에는 더욱 달콤한 소리.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희망의 새 소리는 더 아름답고 더 달콤해져요. 아무리 심한 폭풍으로 만인의 가슴 따뜻이 보듬는 그 작은 새의 노래 멈추지 못하리. 이 희망의 새의 소리가 끝나면 절망으로 해서 죽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희망의 새가 내 영혼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한 우리 인간은 살아가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어요. 나는 그 소리 아주 작고 추운 땅에서도 낯선 바다에서도 들었다. 하나 아무리 절박해도 그건 내게 빵 한 조각. 이 희망의 새는 조건이 필요 없어요. 뭐가 있어야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아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이 신이 우리 인간에게 준 것 중에서 참 귀한 선물, 너무 귀한 선물이 우리 영혼의 희망의 새를 넣어줬다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좀 공감이 됩니까? 예. 예. 참 시가 아주 참 표현을 잘한 것 같아요.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갑니다. 나는 선택할 수 있다. 다 같이 합시다. 나는 선택할 수 있다. 나는 선택할 수 있다. 예. 신이 우리 인간에게 준 가장 위대한 선물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것은 선택권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인간은 언제나 갈림길에 있어서 한 길을 선택하는 것 같다. 그래서 올라가는 긍정, 희망, 사랑, 감사, 플러스를 선택하든지 내려가는 부정, 절망, 불평, 미움, 원망을 선택하든지 이거는 완전히 이 사람에게 달린 거예요. 말 한마디 할 때도 그렇고 스쳐가는 느낌도 마찬가지고 올라갈 때 이 플러스 긍정의 방향은 어렵습니다. 훈련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올라갈수록
너무너무 멋있는 풍경이 열립니다. 그러나 이 내려가는 길은 쉬운 길입니다. 이거는 훈련도 필요 없고 노력도 필요 없습니다. 가르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빨리 내려가서 결국 완전히 파멸하고 마는 거죠. 매 순간이 이와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선택할 수 있다. 선택권. 외부에서 자극이 있을 때마다 우리 인간은 느낌을 받습니다. 다른 동물도 마찬가지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느낌을 가지고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느낌은 윤리성이 없습니다. 슬프다, 징그럽다, 밉다, 곱다. 느낌 자체에는 윤리성이 없어요. 그거는 그냥 자연적으로 생기는 인간의 감정이에요. 그런데 동물은 느낌대로 반응을 합니다. 사람은 외부에서 자극이 오면 느낌은 플러스의 느낌이든 마이너스의 느낌이든 자연적으로 생기지만은 그러나 느낌대로 반응한 게 아니고 생각하고 선택합니다. 내가 이런 자극을 받았을 때에는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 해서 선택하는 권리가 여기 있습니다. 요거를 생각입니다. 그래서 반응을 하는데 이 선택권을 자유의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슬픈 느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슬퍼하는 것은 선택입니다. 슬픈 느낌이 들어도 슬픔을 거절하고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아무도 당신의 동의 없이 당신에게 고통을 가하지 못한다. 엘베르트 루즈벨트 이야기입니다. 내가 굉장히 요새 고통스럽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 같아요? 나는 고통받기로 동의했다. 그게 나의 자존감을 내줬다 이 말이에요. 내 자존감을 당신에게 줬다 이 말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고통을 선택했겠다 이거지. 저희 집에 애가 고등학교 3학년을 마치고 군대 갔다 오자마자 미국에 처음으로 비행기를 태워서 유학을 보냈는데 그때가 1월이었어요. 미국에는 대개 1월 15일이 개학입니다. 1월 한 2, 3일 도착했는데 굉장히 눈이 모아있는 시카고 지방인데 그 도착하니까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연락을 해가지고 어느 목사님 통해가지고 학교 안내받아서 기숙사까지는 갔어요. 갔는데 눈이 얼마나 폭설이 왔는지 이 차가 못 다닐 정도가 됐는데 기숙사 안에서 이제 잠은 자는데 식당은 안 늘어요. 아직 계약을 안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비스켓만 거기 밴드머신에서 뽑아먹고 보름을 지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학을 시작했었는데 유학을 하면서 내가 보고 그런 소리예요. 일본의 어느 유학생은 이 자살을 했대요. 유학 중에. 그러면서 유학이 은근히 힘들고 고되다 고통스럽다는 걸 내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야 우리 한국의 고등학교 졸업한 자 중에서 유학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프로가 되냐. 그런데 그런 기회를 가졌다는 것은 얼마나 행운이냐. 그러니까 설사 환경이 어렵더라도 감사와 기쁨을 선택할 수 없겠나. 내가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내한테 좀 위로받으려다가 그래 말을 하니까 기가 막히는 모양이에요. 자기 감정을 너무 몰라주는 모양이지. 나는 굉장히 고통스럽다. 나는 굉장히 슬프다고 말한 것은 나는 슬픔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선택했다. 이 말이나 마찬가지다. 이거. 우리가 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코 우리의 자존을 빼앗을 수 없다. 간디의 이야기. 그래서 무장, 비폭력 주의를 하잖아요. 문제는 바꿀 수 없지만 문제를 대한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사람다워지고 사람이 성공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선택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 용어 중에서 하나가 선택권입니다. 다 같이 합시다. 나는 선택할 수 있다. 나는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요. 자극이 오면 느낌은
마이너스도 되고 플러스도 되고 이 느낌에 대해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이니까 논할 여지가 못 됩니다. 그러나 생각해서 선택을 마이너스를 선택을 자주 하거나 플러스를 선택을 자주 하거나 빈도에 따라서 이게 습관이 됩니다. 그러면은 부정적인 사람은 마이너스 선택을 많이 한 사람이고 긍정적인 사람은 플러스를 선택 많이 한 사람이죠. 그렇게 해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습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우리 인생을 망치는 이 7대 저주 사자가 뭘까? 그래서 대표로 뽑은 게 두려움, 불평, 원망, 미움, 낙심, 포기, 불법. 이게 이제 실패의 사자다. 그러면은 인생을 성공을 이끄는 축복의 사자는 뭘까? 두려움에 대신에 자신감, 불평 대신에 깨달음, 원망 대신에 감사, 미움 대신에 사랑, 낙심 대신에 소망, 포기 대신에 도전, 불법 대신에 준법. 이렇게 가면 축복을 받는 삶이 되지 않겠나, 축복의 사자가 아니겠나, 이렇게 이제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이 이쪽 그 마이너스적인 선택과 플러스적인 선택을 우리가 얼마나 하면서 사느냐. 한번 여기 앞에서부터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맨 앞에 앉은 분부터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 중에서 이거를 10번 중에 몇 번 선택하고 이거를 몇 번 선택하면서 사셨다고 생각하세요? 선생님은? 예. 아, 이건 두 번 선택하고 이건 8번 선택하면서 사셨다, 그죠? 선생님은요? 이게 6이고 이게 4예요? 얼굴은 글찬해 보이는데 겸손해 그러신가? 바꾸려고 아, 그렇습니까? 아, 예, 선생님은요? 5대5. 이거 5대5는 구성비는 똑같습니다. 이거는 동전 양면과 같아가지고 이게 구성은 똑같아요. 5대5인데 내가 선택하는 빈도는 5대5? 빈도는 이만. 이쪽이 많아요? 몇 대 몇? 7대 가까워. 이게 7요? 예. 이거는 3이 있는 거거든요? 겸손하셔서 그러신가요? 아니, 원래 한 거는 그냥 대두고 또 잘못한 건 항상 이렇게 불평하다. 아, 잘하는 거는 그러니까 댕겨고 네. 네. 못된 게 많이 두드러진다. 선생님은 어떠세요? 7대 3요? 네. 우리 학생은 어때요? 6대 4. 6대 4? 이쪽 학생은요? 아, 학생이랑 미안해요. 네. 선생님은요? 과거는 6대 4였고요. 네. 6대 4대 6. 6대 4였는데 4대 6. 아주 좋습니다. 바꿨네요. 언제 바꿨어요? 올해부터. 아, 올해부터. 뭐가 바뀌니까 바뀌어져요?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감사부터 쓰고. 선택을 바꿨죠? 예. 네? 예. 선택을 바꿨죠? 예. 내 선택권을 1로 더 많이 쓰셨네.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마 적어도 제 보기는 4, 6은 넘은 것 같아요. 반응은 달리해도. 안 그러면 이 자리에 거의 오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걸로 보면은 기본은 여기 연세 많은 우리 선생님은요? 저요? 예. 예, 한 번 두 분 한 번. 저는 젊었을 때는 3대 7이었어요. 3대 7. 지금은요? 지금 6대 4죠. 6대 4. 젊을 때보다 못해졌네요. 예. 아, 이 선생님하고 무슨 관계인데? 아, 그 선생님이 뭘 괴롭힌 게 있어 그래요? 선생님은 또 뭐예요? 어떻습니까? 아, 저요? 예. 제 경우는 반반입니다. 5대5. 예. 예. 그러면은 우리 지금까지 생각할 때 이게 6대4든 4대6이든 5대5든 3대7이든 다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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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나는 살아가면서 6, 이게 4대 6이라고 합시다. 4번은 실패하고
여섯 번은 성공하면서 사는 것이 내 습관입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 아십니까? 나는 세 번은 실패를 선택하고 일곱 번은 성공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습관입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선생님은 여섯 번을 실패를 선택하고 네 번 성공을 선택했는데 아 나는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나? 바꾸자. 마음을 먹고 바꿨어요. 자세를. 애티튜드. 바꾸니까 여기에 4가 되고 성공이 6이 됐다 이 말이지. 그죠? 앞으로 이걸 더 키우겠어요? 이걸 더 키우겠어요? 더 키우겠죠? 누가 키울 수 있어요? 자신만이. 이 선택권은 마귀도 대신할 수 없고 천사도 대신할 수 없고 부모도 대신할 수 없고 형제도 대신할 수 없고 이 선택권은 오직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부 오셨는데 참 잘 오셨는데요. 남편이 이 선택을 하도록 강요할 수도 없고 아내가 이걸 강요할 수도 없고 부부일지라도 선택은 누구만 해요? 본인 자신만 하는 거예요. 이걸 자존감, 자존성 이게 자존감이에요. 내가 선택한 것이다 이겁니다. 이게 신이 준 선물이에요. 그런데 성공인이라 그러면 이게 몇 프로가 돼야 될까요? 90? 100? 90 이상? 100 가까이? 그죠? 99?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 다시 보는데 우리가 성공인과 자연인으로 보면 아까 그건 다 정상이에요. 몇 대 몇이든. 그렇지만은 성공인의 눈으로 한번 보자 이거야. 아 내가 성공인이 되어야겠다. 해고 봤을 때는 그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비정상이죠. 한번 봅시다. 우리 사람이 살면서 오늘 제가 감기기가 좀 있는데 목감기기가. 목감기기가 있고 또 건강하고 또 감기기 있고 건강하고 이게 정상이 비정상이에요? 그래 살아가는 건 다 그런 거지만은 감기가 있는 거는 비정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병원을 갔다 왔거든요. 똑같습니다. 우리의 정신과 영혼도 마이너스가 있다는 것은 비정상에 있다는 뜻이에요. 비정상을 내가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행복한 성공인이 위대하다. 성공인이 위대한 거예요. 성공인이. 그래서 정상적인 성공인이 되자는 겁니다. 정상적인 성공인이. 그래서 정상이라는 개념을 바꿔야 돼요. 아, 내가 뭐 신경질 나면 화내고 뭐 기분 나쁘면 소리 지르고 정상이지. 비정상이에요. 에? 성공인이 보면 비정상이라고요. 에? 그러니까 나의 선택을 바꾸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 소멸, 이 생각의 사고 구조가 빛과 어둠, 선과 악, 자신감, 두려움, 감사, 불평, 기쁨, 슬픔, 사랑, 미움, 행복, 불행, 플러스 마이너스잖아요. 이것을 어둠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움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움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슬픔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없어져라. 미움아 없어져라. 슬픔아 떠나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없어져요? 네? 예, 예. 선생님의 책을 한 건 나머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슬픔을 없애려면 기쁨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선택권이에요. 선택권. 불행해를 없애려면 행복을 선택하면 돼요. 선택권이에요. 두려움을 없애려면 자신감을 선택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사고구조가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가 소멸되더라. 그래서 선택과 소멸의 사고구조라고 했습니다. 이 자체를 없애려면 점점 더 안 없어져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없어져요. 이 방에 어두움을 몰아내려고 어두움을 떠나라 어두움을 떠나라 그러면 안 떠나. 그 대신 빛을 켜면 어둠 없어져 버리는 거. 우리 사고가 똑 그렇습니다. 선택과 집중인데요. 사업도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그러죠. 그러나 사업뿐이 아니에요.
이 저주의 사자와 축복의 사자가 우리가 어디다가 선택과 집중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선택하고 집중하느냐. 우리가 지금까지는 3대 7이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대 9? 너무 소박한 것 같아. 예, 목표는 0대 10. 예? 이래 도전하는 거예요. 예? 예? 예. 어떤 집단에 가면은요, 지금 나는 1대 9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 실제로 그래. 그래서 성공인이 위대한 말이 그 말입니다. 이것을 10으로 만들고 이거를 제로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한 시간에 2천 가지 생각을 한답니다. 한 시간에. 우리 두뇌가 가만히 있어도 2천 가지 생각을 한대요. 한 시간에. 하루에 몇 가지 생각을 해요? 5만 가지. 네? 네, 5만 가지. 그래서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하루에. 예? 5만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불행한 것은 70%, 80%, 90%가 다 쓸데없는 생각을 하더래요. 5만 가지 생각 중에서. 아까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3%가 온 세계를 다 끌고 가더라 이거예요. 3%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에 플러스에 정적으로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목표를 두드려 세우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다고 하고 이 플러스에다 집중을 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전 세계를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 내버둔다고 한다면 쓸데없는 생각을 5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인생에 아까 그랬죠? 3대, 10대, 87의 법칙이라 했잖아요. 87%를 그냥 소모해버리든지 안 그러면 97%에 휩쓸려 없어지든지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성공인이 되겠다고 여기다가 100에다 목표를 맞춰놓고 선택권을 날마다 이렇게 사용한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달라지겠어요? 안 달라지겠어요? 달라지죠. 가정이 달라지겠어요? 안 달라지겠어요? 달라지죠. 직장이 달라지겠어요? 안 달라지겠어요? 달라지죠.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렇게 사고 구조, 애티튜드만 바꾸면은 생산성이 300 올라갑니다. 그건 제가 실증을 해요. 우리 회사가 제가 갈 때보다 같은 일으로 매출을 300 올리고 이익은 10배 더 올렸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만큼 더 올리려면은 굉장히 힘이 들까요? 더 즐거울까요? 더 즐거워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인은 위대한 겁니다. 이지선양, 사랑해 지선아 그런 거 있죠. 이지선양은 이하여대 유아교육과 4학년 때 얼굴입니다. 이쁘죠? 이쁩니까? 참 이뻐요. 너무너무 이뻐. 오빠하고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덤프트럭과 마주쳐가지고 화상을 입어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됐습니다. 얼굴이 이렇게 됐어요. 이재선양한테 물어봐요. 지금 당신은 이때가 더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삽니까? 이때가 더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삽니까? 물어봐. 그러면 지선양이 뭐라고 말해요? 지금이 더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보스턴 대학 재학원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보다 더 아픈 사람을 돕고 싶은 진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이때부터 성공에다가 집중하는 거예요. 성공에. 선택권을. 100% 성공에다 집중하는 거예요. 자기의 환경에다가 내어 맡겼더라면은 자기의 삶은 완전히 실패에 집중을 했겠죠. 그러나 자기는 선택권을 가지고 성공을 선택했기 때문에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마이너스를 선택하면 실패의 법칙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와 성공은 열매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그러면 성공의 습관을 가지고 성공의 열매를 맺은 거고, 내가 실패적인 삶을 산 것 같다고 한다면 실패의 습관으로 실패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바꿀 수 있어요. 성공은 법칙이고 실패도 법칙이에요. 그래서 습관을 당신의 충실한 하인으로 만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습관의 노예가 될 것이다. 적극적인 선을 선택해서 그걸 내 습관이 돼서 이 습관을 나의 하인으로 만들면 다 성공인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나는 주어진 습관대로 산다고 하면 내 맡기면은 습관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폴 게티는 말하기를 습관이 가진 위대한 힘의 진가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습관을 창조하는 것이 훈련한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자신의 미래를 깨뜨릴 습관, 늘 미리 깨뜨려야 한다. 그리고 성공을 쟁취하는 데 도움이 될 습관을 길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훈련을 받아들여야 한다. 습관을 우리는 만들어서 새로운 습관을 형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 습관을 버리고 그렇게 탈습관하라 그럽니다. 습관화 작업이 있어야 되고 새로운 원하는 모습의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벼룩과 코끼리 예를 내가 들었는데요. 코끼리, 태국 가셔서 코끼리 쇼 보셨죠? 코끼리 쇼 보셨죠? 이 코끼리가 보통 8톤에서 15톤 가는 코끼리인데요. 어마어마합니다. 이 벽 같은 거는 코로 밀어도 되고 발로 차도 되고 다 무너뜨리고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굉장한 힘을 가진 코끼리인데 꼭 강아지처럼 움직이죠? 그런데 코끼리 쇼에 나온 코끼리 말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코끼리가 이런 쇠고랑을 찬 걸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이제 다음에 가시면은 안으로 들어가세요. 쇼 하는데 말고 안으로 들어가면은 쇠고랑 찬 코끼리가 있습니다. 쇠고랑 찬 코끼리는 코끼리가 태어나자마자 쇠고랑을 채워요. 그리고 일정한 보폭으로 다니도록 해요. 그리고 그 이상 다니면은 발바닥에 쇼크를 줍니다. 전기로. 그러면은 큰 고통이 오지요. 아, 내가 이러다가는 살 못 살겠다. 그 코끼리가 그게 이제 늙을 때까지 그래 하면 이제 완전히 코끼리가 강아지가 돼요. 그 많은 힘이 다 무효가 됩니다. 힘 없는 코끼리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 그게 이제 나와 가지고 늙은 코끼리가 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태국 가서 코끼리 쇼를 보면 반드시 뒤에 가서 이걸 봅니다. 아, 저놈 아직도 길이 떨렀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재미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반지를 갖다가 무능의 반지라고 합니다. 무능의 반지. 우리 인간도 정말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거든요. 영과 혼과 육이 있지요. 정신이 있지요. 위대한 선택권을 가졌지요. 어마어마한 성공의 설계 도면에 의해서 만들어졌지요. 그런데 태어나서부터 자기도 모르게 영혼의 이 무능의 반지를 채워놔가지고 너는 못해, 안 돼, 왜 이리 힘들어, 왜 못하냐 이런 부정의 반지가 우리를 무능하게 만든 거죠. 성공인으로 돼야 되는 설계 도면대로 살지 않고 반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이 직립보행을 하면 참 좋은데 옆으로 간다 그러면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그렇죠? 우리의 삶은 그와 마찬가지로 된 경우도 굉장히 많아. 똑바로 성공의 길로 가면 되는데 왜 비틀비틀하면서 성공 같다 실패했다 성공 같다 실패했다 6대 4로 살아야 하느냐. 이 무능의 반지 때문에. 그래서 예? 아, 벼룩. 아, 벼룩은요. 자기의 몸보다도 가장 높이 뛰는 게 벼룩입니다. 이게 한 1000배는 뛸걸요. 자기의 몸보다도. 그런데 이 벼룩을 유리병에다 넣고 이 뚜껑에 덮어놓으면 벼룩이 뛰잖아요. 뛰면 덩어리가 부서질지 아프죠. 그러면 이 벼룩이가 아, 내가 이거보다 더 뛰면 나는 이제는 내 등골이 빠질 것 같다. 그러면은 이 유리 뚜껑을 없애도 벼룩은 안 뛰어요. 그래서 이 벼룩은 못 뛰는 벼룩이가 됩니다. 우리 인간도 또 그래요. 어마어마한 발전을 할 수 있는데 아까 누구나 다 3%의 인생으로 만들어져서 설계되어 나왔는데 아, 그 3%의
선택을 안 하고 휩쓸려가는 97%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습관을 형성하는 데는 21일간이 걸려요. 무슨 습관이든지. 담배를 끊든 뭐 웃는 습관이든 뭐든 그거는 이 뇌간, 이 뇌간까지 이 전두엽에서 뇌간까지 내려오는데 21일 걸려요. 이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려고 그래요.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언제나 당신 곁을 떠나지 않는 동반자입니다. 나는 당신의 가장 충실한 종업자일 수도 있고 가장 무거운 짐을 질 수도 있습니다. 짐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밀어 올릴 수도 있고 실패의 나락으로 끌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하는 일 가운데 절반을 나한테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순식간에 그리고 정확하게 해줍니다. 나를 다루는 일은 쉽습니다. 나를 꽉 붙잡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정확하게 보여주십시오. 몇 번만 연습하면 난 자동으로 해냅니다. 나는 모든 위대한 사람들의 하인입니다. 또한 모든 실패자는 나의 노예입니다. 당신이 위대한 사람이라면 당신을 더 훌륭한 위인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실패자라면 나는 당신을 더 초라한 실패자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나는 기계처럼 정확하게 움직이지만 또한 인간의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를 움직여 이득을 볼 수도 있고 파멸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나에게는 아무 상관도 없지만 만일 당신에게 내가 필요하다면 나를 단단히 붙들어 놓고 훈련시키십시오. 그러면 나는 당신에게 이 세상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놓아버린다면 당신은 나면 파멸로 다가갈 것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습관. 네, 습관이에요. 습관이, 습관을 하인으로 만든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되고 습관의 노예가 되는 사람은 파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에는요. 세 가지 영역이 있어요. 성공, 사고, 습관, 성공, 사고, 습관, 생각하는 습관, 언어 습관, 말하는 습관, 행동 습관, 행동하는 습관. 이 세 가지 영역이 습관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 습관을 만들어가는 사람을 저는 창조형 인간이라고 그래요. 창조형, 습관을 만들어가는 사람. 그런데 습관에 내맡긴 사람은 방임형 인간이라고 그럽니다. 창조형 인간은 습관을 만들어가는 사람이고 셀프 리더십 있고 주도적이고 비전과 목표가 할 수 있다고 내가 나를 재창조하는 사람. 방임형은 셀프 리더십이 없고 대응적이고 비전과 목표가 없고 할 수 없다고 그러고 환경과 습관에 내맡기는 사람입니다. 주어진 모든 환경이나 조건보다도 뛰어넘는 자존감. 남과 비교하면 이 사람 살 수 없었을 때인데 8살 때는 죽고 싶었지만 제가 왜 살아야 하면 남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걸 보면 얼마나 선택권이 중요하고 그것을 습관으로 맺었을 때 얼굴의 모든 모습에서 환한 행복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성공인의 모델 중에 하나를 찾는다면 대개 이황입니다. 이분은 이식의 아들인데 칠남 일녀 중에 막내입니다. 그 어머니는 박씨인데 이 김씨가 돌아가고 이 박씨가 이황을 낳고 7개월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삶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 아들을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쳤냐 하면 간직에 나가지 말고 학문만 해라. 살기 위해 간직에 나가거든 내직에 가지 말고 외직에 가라. 외직에서도 빨리 승차하지 말고 미간 말직에 오래 머물러라. 어머니가 아들에게 가르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습니까? 간직에 나가지 말고 학문만 하고 그 먹을 게 없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가더라도 내직에 가지 말고 외직에 가고 외직에도 빨리 올라가지 말고 말직에 머물러라. 그래서 이 사람은 33세까지 유교를 공부하고요. 34세부터 벼슬을 해서 49세까지 하고 50세부터 70세까지 140번이나 임금이 이 임명하는 직종에다가 79번을 사퇴를 하고 저 골짜기 퇴계로 물러나선 이 아이 되는데 이분의 그 승리학이
이 세계 하버드 대 열 곳에서 태계 연구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인 인물 연구는 태계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사람이 태계입니다. 왜 어머니는 이렇게 가르쳤고 그 결과 이분은 이 성균관 대사성 홍문관 예문관 대자 공조파서 예조파서 다 지냈지만은 도산 서울에서 300명 제자를 기르고 그 중에 구매 정성나고 판서가 40명이 나고 그리고 자기는 저 물러가 살았는가. 이 태계가 마음이 굉장히 여리고 착했답니다. 그리고 머리가 너무 비상하고 총명해서 어머니가 볼 때 이 아들이 자기의 재주만 믿고 나가다가는 출세 마인드를 가졌다가는 이때는 연산군 중조 인조 명조 선조 시대입니다. 5대 왕에 걸쳐서 살았습니다. 조강조처럼 꽃도 피우기 전에 죽을 것을 어머니는 알고 너는 그렇게 하지 말고 공부만 학문만 해라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결국은 성공인이 돼가지고 오늘날 한국인 중에 유일하게 인물 연구 대상자가 됐습니다. 성공 언어습관. 언어라 그런 것은 두 말 할 것도 없이 너무 중요합니다. 신적인 생명력과 영향력이 있고 건세한 능력이 있고 영혼과 육체의 영향을 미치고 환경과 운명을 지배하고 행동을 지배하는 게 언어입니다. 언어는 축복력, 창조력, 생명력, 영향력이 언어의 힘입니다. 물은 답은 알고 있다 하는 책이 있습니다. 1권, 2권 다 나와 있는데요. 에모토 마사로가 쓴 책입니다. 이 책에는 반 이상이 그림이에요. 사진이에요. 이 사진은 물을 영하 20도로 얽어서 그 물을 결정체를 꺼내가지고 찍은 사진입니다. 사랑, 감사라고 썼을 때에 워드 프로세서를 썼는데 거기에 비쳤을 때 이 물이 결정체가 이런 게 나왔습니다. 물의 결정체. 그렇게 해주세요 하고 긍정어를 썼을 때 물의 결정체입니다. 예쁩니까? 예, 네. 네, 그렇죠. 하지 못해 하고 부정어를 썼을 때 결정체가 깨졌습니다. 물이. 고맙습니다 하고 결정체를 글을 붙여줬을 때 결정체입니다. 고맙습니다를 각 나라 말로 땡큐, 세세, 뭐 글라체 이래가지고 각 나라 말로 다 했을 때 다 아름다운 결정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망할 놈, 바보, 짜증나네 이렇게 했을 때 결정체가 다 깨졌습니다. 이거는 백조의 호수를 틀어줬을 때 색깔까지 나옵니다. 물에서 결정체가. 이거는 아리랑을 틀어줬을 때 결정체입니다. 이쁩니까? 아리랑 틀어줬는데 중간에 깨졌지요? 이때 이제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해가지고 잘 가다가 깨진 것 같아. 네, 그래서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게. 물이 모든 답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답을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 물이 우리 몸이 물이 몇 프로예요? 70%예요. 태어날 때 뱃속에 잉태될 때는 물이 100%예요. 100%. 살 동안 70%. 죽을 때는요? 50%. 50%. 그러니까 우리 몸이 다 물의 결정체지요. 그러니까 부정어를 쓰면 우리 몸에 결정체가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병이 들고 이 세포가 변형이 일어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에 이렇게 성공 마인드로 잘 나가다가도 어떤 데 소리가 깨 나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들릴 때도 있고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하냐면 야 이게 결정체 깨질 것 같아 이렇게 말해요. 결정체 깨질라 조심해라 이러면 아 이 소리구나 이렇게 우리가 서로 알아듣고 조심하고 그래 합니다. 예. 언어는 창조적 언어. 창조적 언어는 저희 회사는 창조적 언어를 쓰도록 날마다 액션 리더십 10가지에다가 창조적 언어를 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뭔 말이냐 하면은 내가 만든 말이니까요. 미래 가치를 말하는 언어입니다. 지금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미래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래 가치. 그러니까 창조적 언어를 쓰는 사람은 언어의 마술사가 됩니다. 이 창조적 언어를 제일 잘 쓰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이 산상보훈에서
거지, 병든 자, 중풍환자, 하급계층 다 모였을 때 첫마디가 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스스로 빛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무도 그들 보고 빛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빛이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지금이 빛이 아니고 앞으로 빛이 될 가치를 지닌 존재다. 이런 말이지. 이게 창조적 언어입니다. 무한한 가능성, 소중한 존재 가치, 한없는 기대, 이런 것이 창조적 언어입니다. 그래서요, 가정이든 직장이든 자녀에 있게든 창조적 언어를 많이 써줘야 돼요. 창조적 언어. 예. 그래서 저희들은, 아들은 저는 이래 못 길렀고요. 이건 안지가 늦어가지고 손자들에게는 아주 이렇게 기릅니다. 아주 창조적 언어로. 그 큰 손자는 지혜자다. 작은 손자는 종기자다. 아주 별명 붙여줘가지고 창조적 언어로 길러요. 헬렌 켈러입니다. 19개월, 태어나서 19개월 만에 눈, 귀, 말, 입이 다 삼중고를 당합니다. 중병으로. 그래서 6살 때 설리번 가정교사를 만납니다. 잘 아시죠? 이 설리번을 처음 만났을 때는 설리번의 이야기가 맹수와 같더라. 그러니까 소리를 깨끗 지르고 손에 잡은 거는 내던지고 맹수와 같더라. 그랬는데 설리번이 제일 먼저 가르친 게 인형. 물 이런 거를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는데요. 이 사랑을 느끼면서 20세 때 창조적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창조적 언어.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이제 농아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창조적 언어가 여기서 나와요. 이때부터 이 사람 운명은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인문학, 법학 박사가 돼가지고 희망을 전하는 희망 전도사가 되고 사람들이 당신은 삼중고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행합니까? 그러면은 이 세상에는 고통도 많고 불행도 많지만 그것을 극복한 사람도 더 많습니다. 얼마나 창조적으로 바뀝니까? 위대한 헬렌 켈러가 된 거죠.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있습니다. 에버랜드에 이은혜라는 여직원이 있어요. 이은혜. 이은혜라는 여직원은 놀이공원 안내원이었습니다. 안내원인데 그 에버랜드는 그 삼성 계열 회사인데 캐스터라 그래. 안내원을 갖다가요. 전부 다 배우다 이거죠. 캐스터. 그런데 캐스터 그랬으면 캐스터가 됐을 텐데 이 은혜 공주는 창조적 언어를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제일 친절한 사람 은혜 공주. 자기가 그렇대. 나는 제일 친절한 사람 은혜 공주. 이렇게 창조적 언어를 자기 이름에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부터 이 사람은 운명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서비스 아카데미 강사가 돼요. 그래서 서비스 경진대 회장상 타고 베스트 서비스맨이 되고 특진 발탁 인사가 돼가지고 지금도 CS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창조적 언어가 운명을 바꿔버려요. 언어란 대단한 겁니다. 저희 회사도 전부 다 자기 직업, 직원, 뭐 과장, 부장, 뭐 이게 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업이라 그런 거는 하는 무슨 일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은 업의 개념으로 전부 자기 조직을 만들게 했어요. 당시에. 그래서 다 만들어 왔어요. 업의 개념으로 만드는데 CEO 자리가 딱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일주일을 생각했습니다. CEO는 주어진 직의 이름인데 내 업은 뭔가? 내 업이 뭐여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창조적 언어를 만든 거예요. 비전 앤드 밸류 크리에이터. 나는 비전과 밸류를 크리에이터, 창조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때부터 내 길이 바뀌고 내가 하는 일이 달라지고 직원들과 대하는 내용이 달라지고 비전을 심어주고 밸류, 가치를 높여주는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업을 새롭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집은 직이라 그런 거는 가정주부도 직, 나는 주부, 이거 직이죠. 업은 뭐냐? 나는 행복메이커, 해피메이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헬스케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업에 대해서는 자기가 다 창조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관계적 언어 오늘 언어까지만 하려고 그러거든요. 관계적 언어는 겸손과 사랑, 칭찬, 격려의 언어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관계적 언어를 사용해서 성공한 아주 최고의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레이건 대통령은 헐리우드 3류 배우였습니다. 그리고 헐리우드의 노조위원장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 하나 놓고 실패해서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진짜 삼류 인생이에요. 그런데 낸시 여사를 만나요.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사랑을 해요. 참사랑. 진짜 부러울 정도의 사랑을 하는데 사랑을 하면서 언어가 바뀌어요. 언어가 사랑의 언어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슨 날이 되면 주고받은 편지가 여행용 가방 한 트럭인데 이런 편지입니다. 오늘이 그날이구려. 31년의 세월을 어떤 남자도 느껴보지 못한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해준 바로 그날. 예전보다 더욱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이 없다면 난 내가 아니요. 내게 당신은 생명 그 자체요. 결혼기념일을 축하하며 31년 행복한 세월에 감사하고 당신을 사랑해요. 결혼기념일을 이렇게 편지를 카드에 써가지고 선물 하나 사가지고 주는 거예요. 부인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해피한 거예요. 해피. 행복한. 그래서 이런 행복을 이 사랑의 언어를 쓰니까 관계적 언어죠. 그러니까 주위에서 자원봉사대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 지도자 삼자. 그러니까 주지사가 됐어요. 그래 주지사가 됐다가 또 자원봉사대가 더 밀어 올라가지고 대통령까지 됐어요. 그래 가장 위대한 대통령 링컨, 가장 영웅적인 대통령 루즈벨트, 가장 사랑받는 대통령 레이건. 이 사람은 저거 정치 가문이 아니에요. 배우 가문이지.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받아. 왜? 사랑의 언어를 쓰니까요. 당신의 어머니는 딸을 훌륭하게 키우셔서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아내가 되었으니 아내라는 두 글자가 당신 이름 앞에 붙으면 얼마나 놀라운 빛을 발하는지 당신을 인해 나는 영원히 따사로운 빛 속에 살고 있어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나의 아내가 되어준 것에 감사할 따름이요. 78년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때 이런 걸 또 편지에서 주고받아요. 이런 편지가 여행용 트렁크로 한 트렁크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어느 진주 목걸이보다 귀하게 여겨가지고 레이건 기념관에 다 소장이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거 할 수 있습니다. 하면은 가정이 달라집니다. 하면은 행복해집니다. 하면은 이웃이 달라집니다. 하면은 아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새로운 환경을 만들 수 있고요. 아주 생산적이고 가치 있는 조직과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한 여인에게 내가 그랬지 이걸 가지고 내가 이걸 한번 하시겠습니까 했더니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글을 쓸 줄 몰라서 참 글 참 잘 쓴다 이거예요. 나는 뭐 그러면은 원래 크리스마스 때 요 78 요것만 바꿔가지고 그대로 벗겨라. 그대로 벗겨 그냥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랬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처음에 이 사람 돌았나 할지 몰라도 자주 하면 요새는 왜 안 오지 기다린다고 해. 내 인생의 한 여인에게 50년도 충분하지 않아요. 행복하기 그지없는 당신의 남편을 낳게 해줘. 2002년 돌아가시기 전에 알죠. 아이마병에 이 치매로 오락가락하는 그런 정신상태에도 결혼기념일은 기억하고 짧은 글이죠. 그런 짧지만 내용은 영원해. 영원히 당신의 남편을 낳게 해줘. 이러고 그 다음에 돌아가셨어. 예,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이제 밀어 올린 대통령이. 또 긍정의 언어, 예, 믿음, 자신감, 이런 그 유머 이런 것도 다 레이건이 모범이에요. 언어의 마술사예요, 레이건이요. 여러분 우리가 언어만 바꾸면은 우리 환경이, 우리의 내용이, 삶이,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내는 유방암에 걸렸습니다. 자신은 대장암에 걸렸습니다. 이걸 치료하니까 전립선암이 걸렸습니다. 치료하고 나니까 말에 떨어져가 뇌진탕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94년에 알츠하이머병에 걸렸습니다. 이런 병이 걸릴 때마다 대부분 우리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 병이 질질 끌려 따라다니나 이렇게 한 사람은 거의 다 죽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래 말 안 해. 이걸 언론에 공개할까 말까. 그래서 가족 회의를 해요. 그래서 언론에 공개하자. 그게 뭐라고 좋다고 공개하냐.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건강의식이 상기될 게 아니냐. 그래서 다 공개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아, 이 암 조기 진단을 해가지고 모범이 된 거예요. 그러면 사람 말이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뜻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우리를 움직이는 손이 따로 있어. 이래서 이 병을 다 고친 거예요. 유머, 유머도요. 레이건이 다 모범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 언어 습관만 바꾸면 우리의 운명은 바뀌어져요. 대통령 재직 시절에 81년 3월 30일 총격 사건으로
심장에 총알이 박혔어요. 그 상태로 입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군병원에 입원했는데 아내가 이 소식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볼을 보고 아내가 놀랄까 봐 오 로리 하면서 산소 마스크를 떼면서 여보 몸을 숙인다는 걸 깜빡 잊었지 뭐야 농담하는 거예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예. 예? 치료실 그 수술실에 들어갈 때 그 가운 입은 의사와 간호사들 보고 당신 오늘만은 다 공화당원이 될 거야 그러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예? 다 유머로 예, 이렇게 살았어요. 만약에 그때 어느 놈이 쐈어 잡았나 왜 그랬나요 죽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랬으면 죽었을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언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세포가 다 살아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분노, 미움, 불평, 원망의 때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우리가 언제나 그런 좋은 일만 있나? 이런 때도 많지 않는가? 그럴 때는 침묵의 언어. 침묵이 제일 좋은 언어입니다. 그때는 참고 언어를 유보하는 거죠. 오늘 시간이 많이 돼서 여기까지 할까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마지막으로 바라는 것은 저는 강의를 하면서 목표가 있어요. 한 시간 즐거움을 주자, 한 시간 유익하게 하자 이런 목표 아니고요. 단 몇 명이라도 이거를 공감하고 받아들여서 정말 운명이 바뀌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그때 그 강의로 인해 가지고 내 삶이 바뀌었다. 내 가정이 바뀌었다. 우리 자녀들이 바뀌었다. 제가 이 교육을 하고 가장 많이 들은 반응이 우리 간부들, 부장, 팀장, 과장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우리 가정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이 말을 제가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우리 삶의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